아름다운 설악산, 좋은 맑은 공기, 건강한 음식, 물, 제조 다 했지만, 이 외부적인 환경은 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선택해 있지만, 이제 남은 선택은 내 내면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뜻이 또 어떤 뜻을 선택할까? 결국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그것도 선택이고, 내 내면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만 하기만 하면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는 무선적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네, 조건 반사적으로. 네, 조건 반사.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과학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전자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조건 반사를 일으키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라크의 그 수도 바그다드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온 시골서 친척들이 다 모이고 친구들도 모여서 결혼식을 했는데, 얘는 그때 똥이 마려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간 동안에 자살 테러 폭탄이에요.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얘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어버렸어요. 혼자 달랑 남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엄마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그 교실 안에서 있는 분필, 여기 분필이에요, 분필. 분필을 가지고, 그 콘크리트, 마당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누구를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어. 네.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그려진 이 엄마의 품에 안겼어. 다 이거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랬더니 이게 엄마의, 나는 이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 라는 뭐예요? 상상. 그 상상을 하자, 얘가 잠에 골아떨어져 버렸어. 왜? 항상 얘는 어릴 때부터, 잠이 오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엄마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아주면 그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 그런 현상이 상상만 해도, 실제 엄마 품은 아니지만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라는 상상만으로도 그 유전자 차원에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멜라토닌.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상상으로 켜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상, 좋은 상상이란 것은
참 건강에 좋아요. 저는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좋은 상상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트레킹 코스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그 트레킹 코스 이름이 밀포드 트레킹, 트랙이라는 트랙인데,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아주 경치 좋은 데가 있죠. 거기에 4박 5일 코스입니다. 매일 6시간 내지 7시간씩 걸어요. 배낭을 메고. 근데 그 걷는데 거기 그 산길을 트랙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전 테레비로도 보고, 글로도 읽어보고, 이야, 여기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요. 4박 5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돈 잘 버는 동서가, 형님, 제가 될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좋지. 예, 예, 고마워.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 왔어요. 형님, 환불했습니다. 여행, 모든 여행 비용을 뭐요? 환불했대. 이제, 환불 불가능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결정이 나가지고, 12월 말에 가는데, 6개월 동안 제가, 그 상상만 해도, 예, 행복하고 엔돌핀이 나와. 아시겠죠? 그런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밀포드 트랙은 갈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밀포드 트랙보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예? 네? 거기가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그 죽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상상을 해. 그처럼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죽으면 흑대 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진짜라면 그건 대박이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도 이왕 흑될 거 일단 천국으로 간다고 상상을 뭐예요? 해보자. 이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긍정적인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진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자꾸 이 제일 뉴 스타트를 해도 안 낫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런 강의실에 다 함께 앉아서 같은 강의를 듣고 긍정적인 강의를 듣고 나도 날 수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참 유전자 켜지고 좋은데 문제는 방구석입니다. 방구석. 방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쳐들어와요. 이거를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허락하면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쫙 들어와서 아마 지금쯤은 어디 여기저기 퍼졌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부정적인 상상. 아무 근거도 없어.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아. 거기에서 끌려가는 거야. 부정적인 상상에 내가 끌려가기 싫지만 자연히 내가 그거를 뭐를 하지 않아요. 차단, 거부를 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됐어요.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잘 끌려가요. 아시겠죠? 끌려가가지고 여성들은 이 상상력이 참 풍부해요.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남자들 생각은 어찌 그런 상상을 다 하냐? 여자는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 네.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상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막, 인공 호흡을 하는 상상, 온갖 극단적 상상을 하다가, 이제 결국, 죽는 상상까지. 예. 그러면, 모든 상상이란 것은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자들의 상상력은 죽음 후에도 상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례식도 한번 상상해봐. 장례식도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우리 남편한테 자꾸 와서 꼬리를 치는가도 상상해봐. 이런, 이거 아주 쓸데없는 너무너무나 부정적인 상상.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 꺼져. 그래서 과감하게 작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상을 차단해야 돼. 다 차단해야 돼. 아시겠죠? 그 차단한 방법이 뭐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차단해야 돼. 그거를 허락하면, 그거는 나의 선택이 돼버려. 그 선택에 내 유전자는 선택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철저히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상한 거는 왜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하기 싫어도 자꾸 그게 상상이 돼요. 하기 싫어도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의 상상, 나의 생각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드는 모든 생각은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나는 원하지도 않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나는 원하지도 않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까? 그거 하면 내가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엄마가 보고 싶다. 그 엄마 품에 안긴 상상을 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아이는 그 상상이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고, 일단 이렇게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 벗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상상하고 싶어. 자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으로. 그러면 그때 진짜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느끼게 생각이 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거를 선택을 하면 그 좋은 상상이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있고, 나쁜 상상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차단시키지 않으면 그 나쁜 상상을 내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주는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그 무엇과의 싸움. 그 무엇의 정체를 이제 제가 밝혀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흔히 사람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내 자신이 아니야. 나의 외부로부터 뭐예요?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 과의 싸움이지. 그걸 우리가 그 무엇을 모르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나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 그 무엇. 하나 써놓고. 그 무엇이 뭔가. 그래서 얘는 엄마를 상상하고 싶어. 그래서 탁 해서 했어. 그럴 때 그 무엇이 왔습니다. 와서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탁 켜준 거예요. 그렇게 얘가 잠이 든 거예요. 얘가 어떻게 지 멜라토닌 유전자를 지가 켰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켜주는 그 무엇이 있고,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 무엇이 있다. 유전자를 켜주는 그 무엇은 뭐겠습니까? 그게 생기야. 예, 그게 생기라고. 그러면 유전자를 끄는 그 무엇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생기는 나를 살아나게 하는 기고, 유전자를 끄는 것은 그 길을 막는, 막 그거를 우리가 나를 죽이는 기, 예,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투쟁은 무엇과 투쟁입니까? 그 사기들과의 투쟁이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점점 밝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그 참 그 상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최고를 상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참이 상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암이 다 낫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내가 박수를 치고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는 동안, 지금 내 몸속에 내 T세포들이 뭐예요? 암세포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가 죽고 있다! 라는 이런 적극적 상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요법이 다 있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요법. 요즘 뭐, 면역 치료한다 그래서 하면서 NK 세포 치료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비싼 거. 한 번에 8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래서 하면서.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세포들을 T 세포라 그럽니다. 근데 NK 세포라는 세포도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NK 세포. 그런데 이 세포들을 피를 뽑아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이 각종 세포들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심 분리를 시키면 그 무게가 같은 세포들만 쫙 거기서 모여요. 그래서 그거를 피펫으로 쫙 뽑아서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면역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세포를 뽑아내고 NK세포를 뽑아내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자극을 줘요. 그래서 환자 몸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알레르기성 질병이 낫지 않을까. 제가 알레르기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동경대학에서 온 그 교수하고, 제 교수 밑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 T세포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연구를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예요. 왜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았던가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면 요즘 전식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관지 전식에 걸린다는 거는 이 면역세포, NK세포를 비롯해서 특히 이 T세포가 약해져서 그래요. T세포가 약해졌다는 것은 결국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즉,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곰팡이를 죽이고 하는 이런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꺼진 상태라.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도 잘 걸리지만, 알레르기 질병에 또잘 걸려요. 왜?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전식 환자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꽃가루니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면,
막 재채기가 나고 이제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내 몸은 그 꽃가루들을 무슨 바이러스나 병균들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방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눈에서 눈물 나고 콧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기침하고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기관지가 오므러들어요. 그럼 기관지가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숨쉬면 여러분 이 널찍한 이 기관지를 통해서 숨쉬면 공기가 시원하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게 오므러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서 잘해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반응이에요? 자기 방어 반응입니다. 방어. 너무 나쁜 거 외부로부터 많이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뭐,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미세먼지 들어오고 다 들어와. 들어오면 우리가 안에서 알아서 뭐예요? 면역세포들이 골라서 죽일 놈 죽이고 다 할 테니까 안심하고 숨 쉬어.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기관지 전식이나 뭐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면역력만 올려주면 그런 병들은 깨끗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하고부터 이 기관지 전식은 깨끗이 났는데 이제 그 하도 제가 옛날에 봄만 되면 고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봄만 되면 꽃가루만 이제 막 날리면 이제 막 이 반응이 기관지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서 기관지 천식은 다 났지만 그때 한 그 뭐예요 콧물 나고 그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반사로 남아있어. 그래서 봄 되면 제가 약간 콧물이 나고. 근데도 이제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게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봄은 가장 적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때 제가 첫날 여러분. 근데, 자,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기관지 천식 환자들의 약한 T세포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극제를 줘. 자극제를 주면 이 T세포가 성이 나. 그래서 성내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환자들 피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기관지 천식이 낫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왜 실패할게?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강의 들었으니까. 그 완전 실패? 그 당시에는 왜 실패가,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실패한 그거를 지금 암 환자들에게 실시하고 있어요.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의 약해진 T세포를 꺼내가지고 성을 내게 만들어. 그걸 도로 집어넣어줘.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 제가 전시 고치려고 했던 거에 안 되는 것과 안 된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암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썩내게만 만들었어. 자, 그래서 썩내게 만들어 가지고 환자 몸에다 집어넣어 줬어. 그러면 그러면 썩내면은 이제 이게 막 좀 활발해지거든. 그러면 그게 치료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썩이 나서 이 면역 세포들이 막 이제 활동을 해. 그런데 환자 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왜? 환경이 똑같아서 똑같은데 환경에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환자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환자는 그런데 환자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이 치료하면 뭐요?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좀 좋아져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도라미 타버린다. 네. 이거 해가지고 낫겠나? 그러면 아무 소식 없어. 결국은 그 썩내게 만든 T세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뭐예요? 네, 긍정적인 생각. 네, 결국 딱 분석해보니까 아, 환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환자의 성격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사를 했는데, 환자는 또 맨날 마누라한테 신경질 내고, 애들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 자기 유전자 자기가 계속 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썩내게 만든 거 완전히 무효화 돼버려. 왜? 이 내면의 환경이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그거를 돈을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치료하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참 좋은 생각. 그래서, 야, 이거 대박 터뜨리면 큰 부자 되겠다. 이제 이거 특허내가지고, 예. 근데,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술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무엇으로 되게 돼 있어요? 생기로, 진선미로, 사랑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왜 뜻의 유전자는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그러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전자파. 태양광선도 다 전자파예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다 전자파지만, 그 주파수와 파장, 전자파니까 파는 뭐예요? 파는 결입니다. 결. 그렇죠? 이런 결. 그래서 이런 결은 부드럽고 좋은 결이죠. 그런데 이런 결은 아주 나쁜 결이죠. 그래서 이 파장의 모양과 속도에 따라서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 그러면 잔잔한 물결이 있고 성난 물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는데 어떤 파동이 흐르냐? 좋은 결이 흐르고 있느냐, 나쁜 결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핸드폰에서 여러분 통화 중에 전자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 전자파 별로 좋은 전자파네요. 세긴 센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 뇌와 머리에 귀에 밀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로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인데 많이 쬐면 어떻게? 암세포가 돼. 그래서 이 모든 전자파, 강력하고 나쁜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런 좋은 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맞죠? 생체 전자파.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유전자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의 상태가 좋으면 세포 상태가 좋고 세포 상태가 좋으면 우리 건강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상태가 나쁘면 그건 병적인 상태죠. 그런데 그 유전자의 상태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 상태, 뇌 건강 상태를 보려면 뭐 찍어보면 돼? 뇌파를 찍어보면 돼. 그래서 뇌파를 딱 보고, 아, 이 정도면 뇌는 건강합니다. 아, 이거 뇌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또 심장 건강 상태는 심전도 찍어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근육의 건강 상태는 근전도를 찍어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 속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에 의하여 여러분의 건강 상태, 즉 유전자 상태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어떤 파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뇌파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뇌파. 여러분,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이 꼬마가 이 엄마를 그리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주 뇌파가 나쁜 뇌파였어요. 와, 엄마 보고 싶고, 무섭고. 근데 이렇게 딱 품에 앉아서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라는 상상이 딱 시작되는 순간 이 뇌파는 좋은 뇌파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암 낳는 상상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뇌파를 보면 이 뇌파가 네 종류가 있어. 이 맨 밑에 거는 델타파 그래가지고 수면파입니다. 이 파가 여러분 뇌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 잠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자면 안 돼. 그렇죠? 그래도 쏟아져 안 쏟아져. 쏟아져. 내가 안 잘 거야 그래서 안 자지는 게 아니라고.
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몸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heta파라는 것은 좀 이상한 파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해드리기로 하고. 보통 평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파는 이 베타파라는 겁니다. 이 베타파는 보면 아주 불규칙해요. 그렇죠? 들쑥날쑥. 그리고 이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파가 많아.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런 부드러운 파도 가끔씩 나타나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들의 머리에 뇌에 흐르는 뇌파입니다. 그 이 파를 막 쉬운 말로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잡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죠. 잡념에 어떻게 해서 사로잡힌다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이죠. 그렇죠? 사로잡힌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잡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잡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언가가 내 뇌파를 이 잡념파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념파를 또 일컬어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날카로울 때는 그 순간은 조금 짜증날 때입니다. 짜증날 때. 좀 부드러운 파가 흐를 때는 조금 괜찮고. 그래서 그게 잘 될까? 아이, 근데 그 자식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자식은 좀 아이 신경질 나. 그러다가 잘하겠지.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잡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파가 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베타파가 흐르다가 강의가 시작 딱 하고부터는 이게 알파파가 돼요. 알파파가 되면 잡념이 싹 사라져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이 진실, 새로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알파파가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하면서 잡념이 사라져버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뭔가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잡념이 사라지는 걸 보면 그 잡념도 우리를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그 우리를 사로잡는 잡념을 주는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바꿔버리는. 그게 그 무엇이야? 아시겠죠?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 베타파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연속극이 전부 무슨 파 만드는 거게? 베타파 만드는 거.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전염바 저거 난 목소리 내고. 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연속극 보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였던 뇌파가 알파파로 싹 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정말 아름답네. 이야,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놀랍네. 내가 정말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깨닫네. 하, 참 감사하네. 이 진선미가 들어오면 이 나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선미가 내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냥 그렇대, 어 그래?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 아름다움이 뭐길래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뭐요?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든다면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베타파 알파파는 다 뭐예요?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무슨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를 내 뇌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또 다른 에너지가 내 뇌에 흐르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에너지인데 그 차이는 뭐게? 만약 이게 같은 에너지, 같은 전기 에너지라면 내 뇌를 흐르는 전기 에너지보다 바깥에서 넣어주는 에너지가 더 뭐예요? 더 강해야 돼. 더 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Mind and Magnets. Magnets는 자석입니다. 자석. Mind는 마음이고 자석으로 마음을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신과 의사예요. 예, 우울증 환자입니다. 자, 이게 강력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 전자기파, 전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거는 환자의 뇌고, 이게 이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죠. 이 파가 환자의 뇌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쫙 갖다 대주면 더 강한 자기파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내 뇌파를 강제로 어떻게 해? 에,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기분 좋았죠. 에, 놀랍죠? 요즘 미국에서 이런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뇌파를 바꾼다는 것은 내 뇌파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뭐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파가 베타파였는데 야, 자꾸 봐. 우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 갔을 때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걷는데 힘들죠. 힘든데도 막, 주위의 경치를 보면 뭐예요? 와! 그러니까, 베타파는 하나도 없고, 뭐, 하루 종일 알파파, 와!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받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야. 무슨 에너지? 내 뇌파를 바꿔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 최고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자존심. 난 남자라고.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예. 네. 아,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나 배고픈데, 저 바깥에, 우리도 여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좁아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냉장고는 저기 또 다른 데 나가 있고, 그러니까 여보, 냉장고 가서 뭐 좀 꺼내다 줄래? 그러면 경상도 사나이 자존심이 불쑥요. 내가 남잔데 남편을 왜 시켜? 그러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나가서 갖다 주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해주면 결국 돌아오는 게 더 많더라고. 근데 자존심 지키면 뭐예요? 손해가 막심해. 예. 네. 네. 결국 자존심보다는 뭐가 사랑이야. 결국 이게 투병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맨날 속상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사랑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아름다움은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꾼다니까요. 실질적인 힘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6시간, 7시간, 점심시간 딱 한 30분 빼고는 계속 그래야 돼요. 굉장히 이제 배낭을 메고 또 집 사람은 배낭 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짐 제가 다 맸다고. 그런데도 와, 이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받는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상쾌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저녁 식사하고 탁 들어놓으면 그만 골아떨어져. 푹 자고 또 아침 새벽 6시면 또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 찾아 먹고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또 배낭에 넣고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5일간을 해도 너무너무 아이고 죽겠다. 지치고는 그런 게 없어. 참 놀랍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진선미가 이 속에 가득할 때는 이게 놀라운 상태가 되는구나.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배낭 무게만큼 제가 일부러 지고 매일 운동을 해요. 그 배낭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6시간, 7시간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돌 넣어가지고 한 2시간 그러면, 아, 참. 그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진선미 속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유전자 그래서 그 뇌파는 그게 베타파가 우리 몸을 흐르면 유전자가 상태가 나빠져요. 그런데 그게 알파파가 다 흐르면 좋아져. 자, 이 우울증 환자, 너 이 치료 한번 받는데 뭐 20만 원이래. 20만 원 탁 하고 받고 나니까 이야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극장 가서 영화도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또 이제 뭐 쇼핑 가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쇼핑 가서 돈 번다 그럽니다. 얼마짜리인데 얼마 주고 샀으니 얼마를 벌었다. 썼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 남편들 생각은 뭐, 아이고 또 얼마를 썼구나. 여보 돈 벌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20만 원 가치 있다. 아 오늘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해 먹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좋은 테레비 프로그램 찾아서 보자 하고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누구게?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요? 시어머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 뇌파가 확 바뀌어. 20만 원 뭐요? 끝났어.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에너지를 20만 원 안 줘도 뭐예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항상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진리의 길이요. 예. 네.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야. 맨날 20만 원짜리 뭐 치료 받아도 시어머니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그러면 시어머니 전화 한 통을 받고라도 내가 알파파를 어떻게 하면 뭐예요?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이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자,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 뜻은 뇌에 들어옵니다. 뇌에 들어와서 뇌 속에 흐르고 있는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뇌파. 뇌파가 변하면 여러분 몸에 흐르는 무슨 파가 변해? 생체 전자파가 변해. 생체 전자.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원리가 뉴 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뜻에는, 자, 뜻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선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진선미의 뜻이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켜지기 시작해요. 간단하죠. 그러나 이 뜻, 내 마음 속에 품은 뜻이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라면, 그것이 뇌 속을 들어가면 이 뇌파는 베타파가 됩니다.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베타파는 잡념이고 머리가 복잡해. 근데 베타파보다 더 나쁘면 그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 이 감마파, 베타파가 더 나빠져서 악화돼가지고 감마파가 되면은 이성을 잃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이 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뚜껑이 열렸을 때예요. 약이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짓을 하게 돼야 안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나중에 끝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나를 그렇게 내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베타파도 만들고 그것은 그 무엇은 내 뇌파를 알파파로 안 만들어요. 항상 나쁘게. 베타파부터 나쁘게. 그때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뭐가 아닌 순간이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순간. 제정신. 제정신이 아닌. 그 우리 인간은 나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싶은 사람인데도 내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엉뚱한 게 들어와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존재야, 우리들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란 게 뭐냐. 그래서 이 정신만 내가 유지하고 차리고 있으면,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 말에 이게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요? 산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을 물고 가는 호랑이는 뭐예요? 지금 암이라는 호랑이. 고려대학 가면 안암골 호랑이라고 그래. 여러분 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살았어. 그러면 정신없이 살아서 내가 암에 걸렸다면 유전자가 꺼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낫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낫는 건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이란 게 뭐냐?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말이 뭐냐? 다 이런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 감마파.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너무 악한 일이 벌어졌어.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뚜껑이 열리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뜻이 들어왔냐? 여기는 증오, 그렇죠? 분노, 진선미의 반대, 거짓, 배신, 더럽고, 안 이꼽고, 이런 것이 막 몰려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려. 그럼, 예, 네, 막. 그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어느 때, 뭐가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던 정신이 나가. 그걸 잡신이라고 합니다. 잡신. 그거를, 이제, 여기는 사랑, 진선미, 예. 네. 그 이 잡신을 뭐라면 악령이라 그럽니다. 악령. 그럼 악령의 반대는 뭐예요? 성령이죠. 하. 결국 그 무엇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잡생각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 뚜껑이 열려버려. 난 뚜껑 열리기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뚜껑 열려야 되겠다 하고 열리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결국 내가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진선미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가 바로 뭐예요? 생기,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런,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기,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고, 이쪽에 나쁜 뜻에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뭐예요? 사기가 있다. 그래서 생기와 사기의 틈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생기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아주